마지막 1분 브리핑입니다. 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경제 피해가 3,060억 달러, 약 332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스위스 재보험사가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해 피해는 2016년에 비해 약 63%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 어마, 마리아가 연이어 상륙했던 미국입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속적인 폭설로 사상자가 크게 발생했고, 중국에서는 42도의 폭염으로 달리던 버스가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폭염, 폭설,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는 매년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재해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꼽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증가 추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폭염현상은 2020년에 2배, 2040년에는 4배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지진, 쓰나미, 화산 활동과 같은 자연재해도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곳은 바로 불의 고리에 위치한 나라들이죠. 이러한 자연재해는 막기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진을 막기 위한 내진 설계와 정확한 예측 시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지진 대피 요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이 최선의 예방인데요.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 1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1분 브리핑 잘 봤습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대피 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 환경 파괴를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네, 오늘 세종학당 친구들과 함께 배울 표현도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어요. 화면 보실까요?